이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시장 변동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번 폭발하니까 무섭기는 합니다.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거나 뭐 감세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지금 미국의 장마감 이후에 다우지수 선물이 지금 한 300포인트 이상 오르고 하니까 우리 시장도 어제 선반영했나 싶어서 지금 코스피 1950 중심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한번 계속해서 시장에 엄습한 이 국제 유가 어떤 뭐 급락 그리고 당장 닥쳐온 금리 인하를 비롯한 글로벌 공조 가능성 이 부분 한 번 더 살펴봐야겠는데요. LG경제연구원 배민건 연구위원님 모처럼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네, 2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산 실패의 유가 폭락 향후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것인가? 22회의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있고요. 18일 날 또 FMC도 있습니다. 강력한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달러 환율 어제 1200원 재지분이 됐고요. 오늘은 지금 다시 내려왔습니다만 환율과 관련한 달러 시세도 한번 또 전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어제 이번에 유가 폭락 그 전후 사정을 한번 좀 정리 한번 해 주신다면은요. 네. 뭐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올 초에는 사실 이란 사태 터지면서 유가 급등의 우려도 좀 불거졌었는데 미국하고 이란 갈등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의 여건 그에 따라서 석유 수요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좀 약한 쪽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런데요. 그에 비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한 5, 60불대에서 비교적 견조하게 갔다는 네. 거. 조금 더 간다면 사실 그동안 지난 한 2, 3년 굉장히 강한 달러 강세 기조 하에서 그런 명목 가격이 계속 같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유가가 오히려 기름을 사야 하는 뭐 유럽이라든지 또 뭐 브라질, 러시아, 브라질 같은 그런 곳에서는 유가가 오히려 또 오르는 측면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의 어떤 하방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이제 계속 보이죠. 언제 어떻게 이것이 반영되느냐가 중요했을 따름이지 않았을까라는 건데 그 조정이 다소 좀 급격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공급 카르텔이 좀 일시적으로 굉장한 좀 뭐 와야 되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좀 불화를 빚었는데요. 사우디가 러시아에 감산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사우디가 예. 그랬고 예. 러시아가 거부를 했고 네. 사우디는 다시 이제 폭주하기 시작하죠. 그럼 우리는 증산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항상 가격과 거래량 사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적당한 공급량을 하면서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 대체로 오PEC 회원국들한테는 가장 좋은 것일 텐데 지금 이제 가격에서 이제 지지가 안 되니까 공급량을 늘리면서 마켓 쉐어를 늘려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 쪽으로. 예. 근데 이게 뭐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뭐 좀 정해놓은 거 아닌가 결과가. 결국은 자, 첫 번째는 경기 둔화 내지는 수요 둔화 수요 위축의 어떤 부분은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60불보다 배럴당 60불보다 낮은 수준의 어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맞을 것 같고 다만 뭐 공조 이런 것들은 다시 가지 않겠느냐.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의 균형 재정 그 유가 수준 이런 것들이 뭐 좋게 봐줘도 한 70불 정도 돼야 된다. 그래야 사우디는 예. 그래야 나라가 굴러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됐든 사우디가 됐든 어떻게든 그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 물론 조정 과정이 상당히 덜컹덜컹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결론 내지 결과는 좀 정해놓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인데. 예. 중요한 것은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이 정도 폭의 급락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는 뭐 기관들 오히려 트래킹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추고 근데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되는 국면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런 기사들도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감히 어느 정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내가 안다 하기가 예, 무서워진 거죠. 중국도 과연 1분기 성장률 지표를 중국은 뭐라고 발표할 것인가도 이제 불확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유가 수요의 어떤 석유 수요의 어떤 조정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제 알기가 어렵게 돼버렸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어떤 유가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또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미 연준의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를 보고 사후적으로 야 지금 정말 안 좋은가 보다 혹은 세계 경제가
마지널하게 0.1% 2% 포인트가 아니고 꽤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정보 효과가 좀 커지지 않느냐라는 것.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1분기 경제 성장률을 중국에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나올까가 아니고 어떻게 발표할까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감에 있어서 뭐 의례적인 질문 그러고 뭐 방송이랍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가려서 하는 거 빼고 이거 짜고 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진짜 좀 안 좋은 것 같습니까? 좀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 얘기는 짜고 친다는 얘기는 아람코에서 어제 사우디의 증산 발표와 더불어서 아람코에서 아예 국가별로 지역별로 배럴당 6불 내지 8불까지 디스카운트해서 이제 네. 수출하겠다고 해버리니 시장은 배럴당 6불 내지 8불 갖다 하루에 감안하다 보니까 장중에 30% 폭락도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예 작심하고 유가를 빼자는 얘기인데 예. 그 둘이가 짜고 친 것 같을까요? 아니면 안 짜고 쳤는데도 불구하고 타겟은 미국인데 이번 기회에 셰일 오일 죽이자는 거 아닙니까? 네. 가능할 것 같습니까? 뭐 셰일 오일의 그럼 손익분기점은 또 몇 불인가 유가 몇 불인가 네. 또 이제 한 5, 6년 전에는 한 7, 80불 정도 될 거다라고 해서 요새 많이 낮아졌다면서 예, 지금 뭐 한 3, 40불 정도까지 낮아지고 그러면 우죽선처럼 많이 생겨서 뭐 호황기를 구가했는데 뭐 한 30몇 불, 40불 정도 배럴당 이 정도면 일부는 정리되고 경쟁력 있는 곳은 남고 뭐 이런 정도 구도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절멸시킬 수 있을까 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짜고 치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사우디가 좀 급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좀 느긋한 상황이고 사우디가 첫 번째는 사우디 경제 기본 시장화 과정에서 아람코라고 하는 이제 네. 기업을 이제 출범을 시켰는데 뭐 이걸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국가의 어떤 그 장치다 이렇게 돌아갈 때는 가동률이 높고 낮고 이런 게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상장을 시켜놓고 나면 손익도 나와야 되고 캐파가 얼만큼 다 따라가야 되고 어느 만큼 가동을 해서 이익이 얼만큼 나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있고 어제 공모가래로 떨어졌잖아요. 아람코가 아람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예.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근데 그 이면은 사실 이렇게 아람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 뭐 사우디 실권자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왕세제 무하메드 빈 살만 예. 왕세제가 아니고 왕세자예요. 지금. 제 세자 지가 이제 맞습니다. 예. 세자 대부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뭐 가슈거지 뭐 이렇게 죽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고자 하는 바는 자본주의화 시장화로 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동의 봄과 같은 그런 것이 사우디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있었던 사우디의 다른 권력자들보다도 더 서구화되어 있고 신자본주의화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맛으로 더 다가가고 싶어하는 어떻게 보면 사우디 경제가 거기로 그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좀 비가역적인 거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좀 급박하죠. 예. 가격 조정이 안 되니까 이제 양으로 이렇게 승부를 보는 건데 어떻게든 다시 좀 균형점 찾아가는 방향으로밖에 갈 수 없다. 그게 아니라면은 뭐 7, 80대 같은 이슬람 원리주의 같은 것인데 사우디 원래 그런 나라도 아니거니와 제가 시장화 자본주의화로 계속 더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만큼 종교적 원리주의라든지 이런 것과는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쫓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뭐 균형 유가가 얼마 이런 틀들이 더 오히려 맞아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예. 요 유가 관련해서 하나만 더 계속해서 저 월가 쪽에서도 이제 워닝은 나왔는 게 이 크레딧 마켓 쪽 회사채 시장에서 요 에너지 업체들 특히 셰일 쪽에 예. 거기서 이렇게 비중이 컸단 말이죠. 걔들의 레버리지 확대가 컸는데 예. 이번에 괜찮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조짐은 뭐 특별히 나쁜 건 없나요 아직까지는? 뭐 아직 아니요. 조짐 안 좋죠. 안 좋아. 예, 예. 그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하이일드 회사채 예. 레버리지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사라든지 분석 기사 나왔던 부분입니다. 네. 뭐냐니까 레버리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수금 M&A 같은 거 할 때 직접적인 자산 부채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현금 흐름까지 감안을 해서 네. 그만큼 자본 내지는 기업 가치를 높게 쳐주고 쳐주고. 그 높게 쳐준 기업 가치를
담보 삼아서 론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사실 2008년과 좀 비슷한 그런 구조들이 있다. 몇 가지. 이를테면 그 인수를 하게 되는 그 브로커리지가 그 하이힐드 론에 직접 투자도 할 수 있게 한다. 프랍 투자를 다시 허용하게 해주는 부분이라든지 소비자 보호의 강도를 낮춘다라든지 레버리지를 더 높게 허용해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요거 좀 위험하다라고 이제 지적은 되어 왔고 네. 다만 크지 않다. 예, 규모가, 전체 예, 규모가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 정도였던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게 뭐 당연히 경기가 나빠지고 하면 취약한 곳에서 먼저 터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좀 일축하는 그런 시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 그렇습니다. 유가 흐름도 그렇고 뭐 경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낮추는 그런 파격적인 행보를 내더라도 이 하이일드 회사채 쪽에서는 금리가 올라간다. 신용 스프레드가 상승하는 뭐 사실 급등입니다.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뭐 지금 2008년 하반기와 같은 정도의 수준은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다라는 이제 식은 얘기는 하는데 뭐 지금 아닌 건 아니지만 네. 저는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그 업계는 한번 좀 이제 정리를 좀 거치고 넘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그 정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어진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동안에 워낙 이제 좋았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 유가라고 하는 것이 세계 경제 가장 큰 어떤 축으로서 유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이제 낮은 균형으로 가게 되니까 셰일도 거기에 맞게 재조정되는 예. 것이고 산유국 경제도 거의 그 맞게 재조정되는 것이죠. 예.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단은 그거 같습니다. 좀 이 부품했던 부분이 좀 꺼질 필요는 있다 하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부품. 그러면은 지난 3월 3일 날 연준에서 긴급 금리 인하 50bp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좀 싸했어요. 느낌이 안 좋았어요. 과거에 좀 안 좋았던 경험들이 많아가 이래봐야 별로 안 좋았거든요. 한번 그 저도 약간 소름 돋았습니다. 소름 돋았죠. 과거에 좀 한번 사례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 긴급 회의. 네. 연준 역사를 보면 사실 이게 긴급 회의 이건 사실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때나 할 수는 있는데. 예. 근데 또 뭐 사례가 전례가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2008년에 결국 두 번 했습니다. 2008년 상반기에도 한번 했고 하반기에도 한번 하고. 그러니까 2008년 1월 이럴 때 긴급 금리나 이런 거 했을 때 결국 자 1월에 인하를 했는데 그런 정도로는 사실 결국 그 이후에 펼쳐졌던 3월에 베어스턴스 파산이라든지 9월에 리만 파산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던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랬던 예. 전례가 있고 예. 그 이후에 다시 9월, 10월에 금리를 계속 내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정례회의 때를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내렸던 너무 급하게 내렸던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고 또 그 이전으로 이제 과거로 되돌아간다면은 98년도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움 선언하면서 모라토리움 할 때 재무 교과서에 나오는 LTCM 파산 있습니다. 그때 했는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때는 이제 왼쪽에 있는 음영인데 좀 베이비 스텝이었어요. 그러니까 인하를 하긴 했는데 예. 그 이후에 어떤 그 인하의 폭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네. 아마 그때는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호조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었던 그런 그러니까 위기는 신흥국에서 위기가 왔고 거기에 많이 베팅을 했던 고위험 헤지펀드가 이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경기 대응 측면보다 금융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 경기 대응 측면에서는 좀 예방적이었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까 쎄하다 혹은 싸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유럽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코로나 이렇게 곡선 이렇게 긋는 거 보면 대충 한 달 남짓 이렇게 피크 치고 다시 피크아웃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또 이게 뭐 1년 2년 갈 건 아닌 것 같고 또 사람이 엄청 많이 죽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애초에 중국에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중국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거에 비해서 유럽 미국은 사실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다 저희가 분석을 할 때도 뭐 중국에서 관광객이 얼마나 오고 중국과 생산 체인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네. 대중 수출 수입이 어떻고 이런 것들 가지고 다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들 다 바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과거보다는 사망자, 사상자는 좀 적게 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훨씬 더 자신의 건강, 생명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예방적으로 옥외 활동 이렇게 인사한다든지 이렇게 볼에 키스한다든지 이런 그런 대접촉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줄임으로 해서
사람들의 활동이라든지 결국 경제 활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위축되는 정도는 과거에 오히려 모르고 그냥 스페인 독감 당시 모르고 일하다가 그냥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인명 피해는 적지만 경제 사회적인 어떤 영향은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에 이렇게 막 사스 때가 어땠고 메르스 때가 어때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대충 보니까 성장률이 어느 정도 꺼질 것 같다. 이렇게 가늠이 좀 안 되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오히려 0.5%포인트 긴급을 인하를 했고 근데 보니까 그 이후에 금리 선물 시장이라든지 흘러가는 분위기는 야 이건 추가다. 이제 제로다. 진짜 작년 하반기 제로 나올 때마다 설마 가겠냐 싶었는데 이건 뭐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시적으로는 아마 제로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러고 나니까 세계 경제 상황이 야 이건 올 것이 왔구나. 그 모든 것들 유가와 미국의 금리와 정책금리가 가리키는 세계 경제의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어떤 침체 국면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좀 정조준되는 것 같아요. 좀. 예.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듣다 보면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 미국의 그 국채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프라이싱은 뭐냐 하면은 2020년 가도 연준은 뭐 금리 인상하던 거 한 네 번 하던 거 세 번 낮추고 보험성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포즈 우리 이제 당분간 이제 안 해요 해도 시장은 프라이싱 하기를 너가 그래 봐야 또 금리 대폭적으로 낮춰야 된다 쪽으로 하고 있었는데 뭐 그거가 코로나를 갖다 예견한 것도 아니고 아 그렇진 않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고 실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가는 거 보면은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돈의 어떤 진중함으로 따지면 채권시장 돈이에요. 촐싹거리는 주식시장 돈보다 그쪽이 보면은 훨씬 지성적인 돈들이에요. 네. 뭘 아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러다가 진짜 제로금리도 가고 트럼프 대통령 요구하는 거 보면은 마이너스까지 요구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조금 뭐 의견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통화 완화해서 경제를 살려내라. 적어도 그 대선 할 때까지는 어떻게든 살려내라. 예. 라는 쪽이고, 안 그러면 파월 당신 재미없어. 라고 하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이게 뭐 마이너스 금리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일단 실질적으로 미국 유럽에서는 국채금리 마이너스 여전히 좀 최근에 다시 늘어났는데 유럽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다소 철회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생각 좀 있어요. 이게 기축통화니까 제1의 기축통화니까 실효한 같은 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럽이나 일본은 자기네가 제1기축통화가 아니니까 마이너스 금리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미국은 달러화의 어떤 가치 신뢰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고 지금도 여러 가지 뭐 금은 사실은 뭐 하나의 어떤 상징이긴 합니다만 그게 실제로 화폐로 기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뭐 그 크립토 커런시라든지 그런 쪽으로 간다라든지 또 다른 대안적인 그런 화폐에 대한 논의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달러화가 장기적으로는 좀 그 달러화에 대해 세계 경제가 달러화에 의존하는 정도는 좀 약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달러가 쉽사리 그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영역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층을 어떤 제로 마이너스 정도에서 유로화 엔화가 받쳐주고 그 바로 위에 달러가 있어야 되는 금리는 그럴 것 같고 그 바로 위에 우리나라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이제 실효화의 어떤 개념이 좀 층이 그렇게 좀 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아 지금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딱 느낌이 오네요. 그 실효화라는 개념을 갖다가 적용하니까 유로나 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저거가 마이너스 영역을 한번 기웃거려 볼 수는 있겠는데 네. 우리 기축통화인 달러 없이는 못 돌아가 세상이라고 외치는 미국이라고 한다면은 그 미국의 달러는 그거는 안 되겠네요. 진짜 실효화한이라는 그 컨셉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통화겠네요. 뭐 좀 장기적으로 뭐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목요일날 22 지금 레토릭은 아주 화려합니다. BOJ도 그러고 22도 그러고 막 그러는데 뭐 준비가 돼 있대요. 뭐 준비는 다들 돼 있다고 그러는데 22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금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금리 폭을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더 확대하는 쪽 물론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거 그래봤자 결국 제로 빌로우 정도의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파격적인 뭐 마이너스 1%, 2% 이렇게 가는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그널링으로서 어떤 그런 속성이 강한 것이고, 그렇다면은 12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작년 올해 이렇게 경기 상황 흘러가는 것 대비 통화정책 역할을 좀 안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레토릭이라고 하는 측면이고 이분들이 계속 그 양적 완화라고 우리가 이제 통쳐서 말하는 유럽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계속 정교화하는 데만 너무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는 좀 덜 사고 위험 자산 쪽으로 돈이 더 가게 해서 뭔가 그런 식으로 해서 티어를 이렇게 좀 자꾸 맞추고 하는 그런 거에만 너무 그러고 있지, 오히려 뭐 폭발적으로 좀 탁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려면 이미 진작에 작년에 독일 재정 수지를 좀 악화시키면서 재정 지출 늘리고 이랬을 때 같이 뭔가 가면서 부스트업이 돼야 되는데 안 갔단 말이죠. 네. 네. 라가르드 총재도 너무 몸을 사리는 것 같습니다. 좀 그렇죠. 보면. 의외로 드라기 총재 대비.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지금 LG 연구원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시는 지금 예. 달러 인덱스 포함 우리 환율까지 한번 환율 전망 좀 조금 예 궁금한 때입니다. 저희 뭐 작년 말에 저희 작년 나왔을 때 달러 강세 말씀드렸다가 이제 그래도 달러 강세 됐는데 지금은 자 미국의 금리 인하 그러니까 달러 약세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네.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전망인데 오케이. 그거는 마찬가지죠. 유로나 엔 쪽에서 더 크고 강한 확장이 나온다면 달러 약세로 갈 필요가 없는데. 네. 미국 쪽의 확장 통화 완화가 제일 크고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당분간 완화 약세 기조를 좀 가겠지만 워낙 달러 지금 지난 10년 내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의 그 단기적인 어떤 강약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크게 보면 달러 강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단기적인 조정이 갈무리 되고 난 다음에도 보면 그래도 경기의 어떤 흐름 전반적인 어떤 경제의 힘 그 다음에 누가 빨리 회복하겠느냐 이런 걸 보면 역시 또 미국이지 그것이 유럽이나 일본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것 그런 구도고 최근에 이제 또 단기적으로 원화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뭐 1200원 넘어가는 환율 지금 뭐 현실화되고 있는데 전망 수치도 수치지만 위안화와 이제 아주 강한 동조성을 가졌는데 지금과 같은 어떤 금융 뭐 위기를 떠올리게 하는 또 불안 국면 이런 데에서는 약간 분리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 위안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그러니까 정책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하면서 달러에 강하게 패깅을 하면서 견조하게 가고 원하는 거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위험 통화로 더 좀 소위 속성이 좀 더 부각되면서 원하는 추가 약세 위안화 대비 조금 더 그렇게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마켓리드는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이 그러네요. 확실히 1950포인트 코스피 그 상당히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지금 이제 시장이 판단할 것은 이걸로 1차적인 조정은 끝났느냐의 여부가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반등 국면이 나올 만한 그런 뉴스와 레벨에 와 있고 또 그동안의 기울기도 그렇고 한데 그 다음에 여기서 아직은 아니야라는 추가 악재가 나오느냐의 여부가 중요하고 정책 공조 내용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숨은 돌린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